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강사진 중에는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소속 인사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국발협은 박승춘 보훈처장이 2010년 민간인 시절 안보 강연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수 편향의 안보 교육은 물론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해체됐다던 국발협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지난 2010년 조직해 초대 회장까지 맡았던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박승춘 처장의 안보 사조직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박승춘 처장 취임 이후 보훈처는 이 국발협 출신 인사들에게 이른바 나라사랑 강의를 대거 몰아줬습니다. 2012년부터 13년까지 보훈처에서 실시한 나라사랑 교육 2069건 중 국발협에 등록한 사람들, 예. 말하자면 우리 보훈처장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64.8%, 1440건의 강의를 받은 건 맞습니까? 뭐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 대선 당시 나라사랑 교육은 특정 후보를 깎아내리는 등 정권 편향적인 교육 내용으로 대선 개입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이 같은 의혹의 중심에는 박승춘 처장과 그의 안보사조직이라 할 수 있는 국발협이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단독 입수한 지난해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전문 강사들의 평가 현황. 우수 강사로 선정된 12명 가운데 국발협 출신 강사가 9명입니다. 75%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보훈처 전문 강사가 실시한 강연 580회 가운데 40%가 넘는 249회를 국발협 출신 강사들이 차지했습니다. 박승춘 처장과 보훈처가 국발협 출신을 밀어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국발협은 국정감사에서 정권 편향 등의 논란이 일자 지난해 말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무실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여기 혹시 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고 있지 않았나요? 이사 갔어요. 언론 아주 가버렸어요. 그런데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국발협은 여전히 지역 보훈청과 접촉하고 긴밀히 연계하면서 조직적인 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팀이 대구에서 만난 정경태 교수. 국발협 회원이자 나라사랑 교육 강사입니다. 그는 국발협 회원들이 친목 차원에서 만날 뿐 더 이상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사무실에서 아무런 그 경비 부담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런 데서 뭐 얘기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미한 그런 그 시스템이고 아마 곧 뭐 해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좀 더 있으면은 그 이런 점에서 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대구 경북 지역 국발협 회원들의 간담회 문서입니다. 국발협이 보훈처와 긴밀히 연락하며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월 중 대구 보훈청 보훈과장과 선양팀장 등 담당 공무원을 만나 안보 강연 교육 일정을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인근 군청과 군부대를 방문한다는 것도 적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대비해 특정 정당 폄하 등 정치적 오해가 있는 내용의 강연은 선관위 등의 조사가 예상되니 금지할 것을 당부합니다. 대구 보훈청과는 어떤 논의를 했던 것일까? 대구 보훈청 선양팀장은 처음엔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간담회 문서를 보여주자 말을 바꿉니다. 인사 차원에서 만났다고 해명합니다. 정연태님 앞두고 아마 인사 자를 때 한번 오셨던 걸로. 그래서 인사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 지난 1월 6일 충청권 일간지 중부 매일신문에 실린 기사. 충북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가 자유평화교육협의회, 즉 자평교협으로 명칭을 바꿔 새롭게 출범한다는 기사입니다. 충북 청주시 자평교협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전히 국발협 충북지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소속 회원도 국발협 회원 그대로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현재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강사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발협이 이름만 살짝 바꿔 예전 활동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평교협은 지난 1월 말
충북 보훈 관련 단체장들을 모아놓고 경찰서 회의실에서 안보교육 평가대회를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국발협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국발협은 이미 해체가 된 지가 언제인데 그래? 그래요. 그리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 지을 필요도 없이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해볼 수가 없는 게 아니 활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나는 여기서 나름대로 나 혼자 생활하는 거고 거기는 거기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야지 하죠. 하지만 지역 안보단체의 말은 다릅니다. 자기들이 그런 어떤 국가로부터 지원이나 이런 게 없어도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야겠다 이런 의지 표명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그 저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은 같이 지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얼마 뒤 취재팀은 다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사이 누군가 국발협 간판을 가려놨습니다. 국발협 강원지회도 국발협 사무실을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훈단체나 뭐 노동조합들 이런 데서 연락이 와요. 네. 강사 좀 탈북자로 해달라, 뭐 대학 교수로 해달라 하면 이제 그 제가 그 전에 했던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언제 뭐 시간이 되느냐 이쪽에서 요청한다 해달랜다. 그거만 연결만 해드리면 그만이죠. 이번엔 국발협 경남 지회장 역할을 맡고 있다는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금도 국발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당당히 밝힙니다. 우리 6명은 지금 다시 모여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또 뭐 지역도 또 나눠서 강의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김 교수는 특히 중앙 조직 차원의 활동 재개 문제를 예전 국발협 핵심 간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년 안에 국발협이 어떤 식으로든 부활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우선은 지금 국발협 교수들이 움직이고 활동했던 그 테두리를 우리는 버리지 말자. 그 다음에 국발협은 해체되고 없지만 우리 그 정신을 살려가지고 어떤 뭐 사단법인이라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보의 이익을 안보 교육의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자. 그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보훈 안보단체 협의회가 지난 3월 보낸 공문의 수신 대상자에는 창원 보훈지청과 함께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 즉 국발협 경남 지회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규모로 다시 움직이는 국발협과 박승춘 처장의 관계는 뭘까? 사장님, 저 나라 사람 교육 관련해서 뉴스타파는 두 차례에 걸쳐 박승춘 처장을 만나 현재 국발협 활동을 알고 있는지, 교감은 없었는지 물었으나 그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처장님, 즉 국발협이 지역에 사무실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셨어요? 보훈처 홍보팀장은 국발협 회원들의 개인적인 활동일 뿐 박 처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보니까 아직 지역에서 좀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개인분들이 그냥 하시는 활동이지. 네, 근데 또 이제 저희가 문서를 이렇게 입건을 해서 보니까 이런 지역 보훈청에 연계해가지고 수요차 개발을 하면서 이제 뭐 면담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에 꽤 오래전에 그 저희 처장님이 아마 그 친목단체 형태에서 있다가 그게 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서는 이제 뭐 크게 아직까지는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식 해체했다던 국발협이 지역에선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국발협 출신 인사가 보훈처 나라사랑 강사진의 주축이라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의 최대 역점 사업인 나라사랑 교육. 보훈처 내부에서는 이 교육 사업이 차기 대선을 앞둔 사전포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국발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